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전국 불안이 고조되자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는 개장 이후 하락했습니다. 안전선호 심리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달러 원 환율은 한때 1440원 이상까지 폭등하자 투자자들도 주식 매도로 대응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증권 시장은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을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30% 가량 폭락했습니다. 어젯밤 개업령 선포 직후 급격히 요동친 원 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30원을 돌파더니 오늘 들어선 1,440원도 돌파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 지속에 산타렐리 기대감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으로 반도체 업종 투심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 약세가 연말 증시 상단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4일 경제 금융 관련 수장들이 모이는 F4 회의를 열고 주식 시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거래소는 장 운영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은비입니다 중국이 3일부터 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과 군수, 이렇게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에 제한을 한다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이 첨단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이 HBM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내외 이렇게 불확실성도 함께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행위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내 손으로 다시 강해질이 바쁜 트럼프라는 주제로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진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시장 분위기 반전의 조건과 관심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리포트를 통해서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자세한 분석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있었던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또다시 조금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와준 가운데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또 시장은 6일에 발표되는 11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장, 나스닥과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2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4.23%대까지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의 약세를 보이면서 5036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오 p e c 플러스가 증산을 더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는데요. 1월 인도분 WTI는 2.75% 상승했습니다. M7 종목들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애플입니다. 1% 넘게 올랐는데요. 애플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자 장관이 애플이 일주일 안에 1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할 것이라고 의원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앞서서 애플은 앱... 아이폰 16이 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판매가 금지된 바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강부학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발 악재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경쟁 클라우드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10억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 1% 넘게 오르면서 다시 14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약보합건으로 소폭 빠졌습니다. 다음 아마존인데요. 1% 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아마존이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인 노바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도전장을 냈는데요. 앤디 제시 CEO가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 2024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또 내년에 새로운 AI 반도체인 트라이니엄3에 대한 출시 계획 밝히면서 엔비디아와도 경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또 에너지 소비를 46%가량 줄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설비는 간소화하고 렉을 배치하는 방법을 최적화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뿐 아니라 고밀도 컴퓨팅 칩더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해서 액체 냉각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마존의 커스텀 AI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이런 강력한 지지가 아마존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장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큰 상승폭을 그려내 줬고요.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 수장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면서 테슬라 주가 하방 압력 받았고요.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서도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차량 납품이 올들어 두 번째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US 스틸 살펴보시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3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US스틸을 세제 혜택과 관세 조치로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작년 12월에 USST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하며 인수에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PSQ 홀딩스 살펴봅니다. 월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시가 총액 7,200만 달러에 불과한 소형 기업이죠. 전자상거래 및 결제회사인 PSQ의 홀딩스 주가가 오늘 장에서 270%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이 회사의 이사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주가가 세 자리 수나 뛰어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AT&T 살펴보시죠. 미국의 통신사 AT&T가 앞으로의 3개년 비전을 설명하면서 5G와 광섬유 확장으로 2027년에는 자유 현금 흐름이 18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는 4% 넘게 뛰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향후 3년간 배당금 또 주식 재매입 등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400억 달러 규모를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7억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대통령 사용 권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요. 올해 4월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은 9월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79억 달러 안보 지원의 일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패키지에는 스팅어 미사일 대공방어 시스템 탄약, 하이마스용 탄약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인지뢰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전선에서 이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중요한 무기와 능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사면 트럼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드를 사면한 것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권 남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일 폴리티코에 따르면이 바이든은 지난 1일에 가족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뒤집고 헌터를 사면했습니다. 헌터는 총기 구매 당시에 불법 마약 사용 사실을 숨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탈세 혐의까지 인정을 했었습니다. 바이든의 헌터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이 트럼프의 사법권 남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의 사면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다음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바이든의 사면은 사법권 남용이라면서 의회 폭동에 가담했던 이 J6 인질들의 사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출신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바이든이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했다라면서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폴리티콜은 바이든의 사면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베조스, 엔비디아 대학마 텐스토렌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강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인공지능 칩셋 개발 업체 텐스토렌트에 7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이번 투자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 자금의 설계 인력 채용과 AI 서버 구축에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텐스토렌트는 HBM 대신에 일반 d 램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엔비디아와 이 비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텐스토렌트의 초기 투자사고요. 텐스토렌트의 차기 칩셋을 TSMC와 공동 수주하고 있습니다. 테스토렌트의 두 번째 칩셋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 라고 합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 외에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 물품이나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흑연에 대해서도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함께 추가가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HBM에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과 장비업체 140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이 통제 조치 강화를 고집하게 된다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라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맞대응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테슬라 주총 승부수에도 머스크의 보상안을 불어내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지급된 막대한 스톡옵션이 부당하면서 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머스크에게 3억 3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 지급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 결과입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지니더라도 소송에서는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에게 지급될 스톡옵션의 가치는 주가 상승에 따라 101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월 판결 당시에 560억 달러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보상안이 무효화되더라도 머스크의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 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슈 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오늘은 국내외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고, 이 간밤에 있었던 졸츠 보고서도 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사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훈풍이 지속될까라는 퀘스천마크가 그동안 계속 찍혀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추가 상승까지도 솔직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라 의미들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압박도 있기는 했지만 AI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좀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쪽은 성장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수 속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또산트릴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는 정말 상반된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는데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들의 흐름들이 견고하게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오히려 증시는 변동성을 크게 수반하기보다는 뭐 계속해서 조금은 혼조세가 나타나기도 하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우호적인 환경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 올해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 거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산타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는 좀더 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무부에서 중국의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증시에서 살펴볼게. 삼성전자라던가 어쨌든 우리 코스피 자체가 투탑으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잘 보여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제 개장을 하고 보니까 의외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이 투탑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의 변동성이 좀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매도 포지션을 택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매도를 이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하단은 어디까지 열어야 될까요? 지난번처럼 4만 9천 원대까지 좀 염두를 해봐야 되는 모습일까요? 어, 오늘 시장이 어떻게 이일 슈에 대해서 소화할지 여부는 좀 개장하고 난 직후의 모습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제 정말 정말 드라마 같은 한편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환율은 정말 원달러 환율 갑작스럽게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리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마 외국인의 포지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수급 유입 유인... 유입 유인, 이제 유입이 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세 전환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는지의 여부인데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들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당연히 삼성전자까지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HBM이 핵심 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HBM도 지금 지금 대중 규제에 대해서 포함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물량을 거의 전반적으로 미국 향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량 거의 다 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쪽에 집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어저께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양이 낮은 HBM을 한30% 정도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예 영향이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그것일 것 같아요. HBM에 대한 기술력을 완성한 SK 하이닉스와 완성하지 못한 삼성전자는 결국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의 격차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탈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어, 저는 좀. 관망이라든지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시장 자체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에 유입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를 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BM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일부만 중국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완벽한 미국향이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타격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중국 쪽에 지금 물량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부다라는 것에서 어제서는 보합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전반.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자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더니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갈륨이나 게르마늄 등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반도체 원료를 틀어박겠다라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 자체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 사실 반도체 업종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당분간은 보수적인 부분들 열어두셔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어왔던 부분이었어요. 미중 갈등에 있어서 항상 서로가 막을 수 있는 부분 서로의 무기를 할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항상 엎치락뒤치락 계속 이런 싸움들을 예전에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낸드라던가 그리고 디램에 대한 가격 하락 뭐 HBM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의 흐름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PC에 대한 수요 회복이 또 감지되고 있다는또 보고서가 며칠 전에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확실한 게 아니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중국 쪽에서 지금 디램 관련돼서 창신 메모리 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 쪽의 입장에서도 물량으로 사실 밀어넣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가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깜짝 반등이 나왔고 한시름 놓았다라고 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공급과 더불어서 이 HBM 대상 안에 창신 메모리가 빠져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가장 크게 놓여져 있는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희소식으로 들렸던 것중 하나가 또 화장품인 것 같은데 화장품 쪽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12월까지 봤을 때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는 섹터가 뚜렷하게는 없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매출이 찍히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우리 시장 4분기를 좀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눈에 띄는 흐름 중에 하나가 수출주들이 좀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음식료, 화장품, 이런 상반기 때. 좀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 줬는데요. 이 시세 연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출 데이터상으로의 그런 호조세를 이어 주기도 했고, 대장주였던 HD 현대 일렉트릭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관련돼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히려 빠질 때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라면 관련된 종목들 시세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일단. 음식료는 좀 선택과 집중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삼양식품 위주로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분기 때 이런 되돌림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와 줄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음식료 쪽으로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의미 깊게 볼수 있는 부분이 물론 K 컨텐츠라던가뭐 유튜브나 우리가 SNS 쪽에서의 이런 활성화된 흐름이 지금 K에 대한 어떤 K 뷰티, K 음식료, 뭐 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흠풍이 가장 좀 세게 이어가는 부분들은 화장품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는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 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품에 대해서도 가성비를 앞세워서 트렌드 반영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위상은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지금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사이즈와 크기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이번에 수출 데이터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의 소비가 화장품 쪽 관련 소비가 굉장히 제일 큰 나라라고도 평가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호조세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은 내수 경기가 워낙 좀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없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또 내수를 살리려는 중국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기업들의 모습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장막판까지 시세 흐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한 종목이 아니라 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시세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 거래대금이 워낙 미비하다 보니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만 좀 유효하다라는 거. 어저께 시세 강하게 나왔던 쪽은 미국향 매출이나 일본 쪽의 매출이 찍히는 쪽 기업들이 시세가 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VT라던가 그리고 실리콘투 제닉 이런 종목들 강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의 흐름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화장품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대장주, 예를 들면 VT라던가 실리콘투 이런 대장격 종목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을 또 주도했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드론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북한이 무기전시회에서 이 종이, 골판지 드론을 지금 좀 대남 위협무기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레이더 탐색이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소형이고 저소음이어서 가성비 대비 굉장히 뭐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국산 골판지 드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요. 내몇 네, 말에 이제 좀 계약한 뒤에 내년 초에 100여 대를 실전으로 좀 배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사실 좀 골판지 드론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어 골판지 드론인데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봤더니 사실상 지금 뭐 이제 오늘 리스크를 빼고 보더라도 손쉽게 들어갈 만큼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어,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낮고 변동성을 크게 수반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물론 저도 좀 생소해서 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옴으로써 저는 오히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드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들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 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그리고 하나씩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의 종목들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방위 산업 관련된 사업 영위하면서 드론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있는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위산업과 함께 엮여 있는 대형주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또 어제 우리 섹터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게또 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관련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고비 출시 이후로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벡 쪽에서도 약물 전달 플랫폼의 경구제형에서 이 높은 효과를 또 증명을 했다. 더불어서 삼성화재도 업계 최초로 이 비만 치료제 보장 보험을 출시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힘을 입어서 비만 치료제 다시금 또 부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시세가 그래도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삼성화재에서 업계 최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보험, 보장보험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또 며칠 전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물론 정부가 바뀌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발언들도 이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도 제약바이오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저께 제약바이오 반등에 물론 기존에 가장 시세 흐름이 좋았던 뭐 A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쪽 흐름이 좋기는 했지만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 흐름이 나이백을 필두로 해서 펩트로,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들은 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수 있을 가능성 열어 둘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뭐 급하게 추격 매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우리가 아, 끝난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끝났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권역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권 안에는 두는 전략을 좀 세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간밤에 국가 개업령 선포에 흔들렸던 증시 그리고 환율. 어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새벽까지만 보더라도 환율 같은 경우에 1446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상고요 비트코인을 봤을 때도 뭐 그동안 보여줬던 그 상승분을 그대로 또 반납을 하면서 꽤나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또 다시금 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좀 빠르게 다시금 그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음 시장에 미칠 영향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 9시에 임시 금통위가 개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막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과연 외국인들이 얼만큼의 어 좀 회피 물량이 나올지 이런 여부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원 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갈 거고 이런 안정이 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역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장이 출발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 부분은 수급 여부에 좀 가장 중요하게 어좀 손이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 정도로 뭐5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좀 놀랐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 뭐 비트코인도 안정화됐고 야간 선물도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단기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피해가 할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결국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만약에 이 업황에 대해서 이 기업의 업황이 앞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히 투매에 동참하셔서 나중에 시장 반등 나오고 나면 그것처럼 또 아까운 게 없거든요. 아쉽고 아까운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내 종목이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치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외인의 채권 매각 여부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시장 분위기 반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되는지, 그리고 주도 섹터가 돌아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음식류 섹터는 개별 이슈 종목 위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보험 조경감으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 시약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먼저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 크게 움직였는데요.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중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지면서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장중 한때 폭락했는데요. 쿠팡은 10% 가까이 하락했고,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 ETF 투자 상품도 큰폭 하락했죠. 한편,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의 정치적 분쟁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대변인은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준수되는 게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며 국회의 개엄령 해제 표결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해제 이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 방향을 바꿔 계엄해제에 대한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시간 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치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737만 2천 건에서 37만 건 가량 늘었고 시장의 예상치인 751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 기간 채용은 531만 3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 26만 9천 건 줄었고 해고는 160만 건으로 직전 달보다 감소했죠. 해고율은 1%에 그쳤습니다. 자발적 퇴직과 그리고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퇴직자 규모는 526만 10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자발적 퇴직은 10월에 330만 건으로 직전 달 대비 증가했고요. 이직률도 2.1%로 역시 상승했습니다. 자발적 퇴직과 이직률이 는다는 건 노동자들이 일자리 전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인 규모는 늘어나고 해고는 완화돼 노동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 안보국이 현재 시간 2일 중국에 대한 HBM 수출 제한 제재안을 내놨었는데요. 해당 제재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중국도 이에 맞선 조치를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이 안 되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죠.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레이저, 야간 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안티몬도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특히 흑연은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5%, 게르마늄의 67%를 공급하고 있고 또 작년 세계 안테몬 채굴량의 48%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 기간인 사이버 먼데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견고한 개인 소비를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도비사는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 하루 만에 온라인에서 약 13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고, 또 닷새 간의 사이버 위크 총 지출액은 406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총 온라인 매출도 작년보다 8.4% 증가해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죠. 어도비사는 미국 소매 사이트 방문 일조건과 1억 개 제품에 대한 지출을 추적해서 매년 사이버위크 기간에 온라인 쇼핑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어도비사는 사이버 먼데이 하루 지출 금액이 135억 달러에 달한 건 소비자들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대출로 값비싼 품목을 대거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항공 기업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3일 스페이스X가 약 3,500억 달러로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2,55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이죠. 앞서 스페이스X는 연초 같은 방식의 주식 매각을 통해서 기업가치를 약 2,100억 달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밀접한 측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의 지분 약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이 한달 사이에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소식통들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으로 주식 소유자와 또 구매 의향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거래의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지수는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다만 관망 심리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가운 외국인 수급 그러나 자 여기서 그러나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 속에 순매수 속에서 2% 넘는 그리고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사이에 비상 기업이 발표가 되면서 밤사이 굉장히 환율도 요동쳤었고요 푸드 옵션과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나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짱 이슈 체크해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미국 흐름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12월 금리 이날을 지지한다라고 소식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존 금리와 우리나라의 미국 한미 금리 차를 살펴보시면 1.75% 수준인데요, 어, 미국에서 다음 이번 달 금리를 25bp 정도 내리게 된다면 한미 금리 차는 또 다시 1.5% 정도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윌러 연준 이사는 12월 FOMC 25bp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선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도 함께 짚어보시면요,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이 2%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가 지표 역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 역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이어지게 된다면 내년도 여름쯤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피벗이 나타날 수있다는 부분 역시도 전망을 통해서 함께 제시했습니다. 를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미국의 11월 ISM 제조 업 PMI는 48.4를 기록하면서 5개월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장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엔케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증시 특히 야간 선물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일본 쪽으로 넘어갔다는 소식 역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엔케리 청산에 대한 공포는 이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장 한국 주식이 어제장에서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 뉴욕 증시는 일단 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었죠. 윤 대통령의 개업령에 한국 주식과 펀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었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제작진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었는데요.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민주 한국에서 큰 충격이다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했었고요. 추가적으로 CNN과 CNBC 역시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극적인 결정이었다 하고 충격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국회에서 개엄령 해제 후 한국 기업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어, 백악관에서 안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펀더멘탈의 충격은 오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 반도체를 막자 원료로 반격하고 있는 미중 갈등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갈륨 등 이중 용도, 즉 민간과 군수에 함께 쓰일 수 있는 용도 의 품목 중 미국 수출 통제, 미국 반도체 제재 에 보복하겠다라고 어제 선포를 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단하고 흑연은 최종 사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언포를 놨는데요. 여기서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기기, 통신장비에 모두 쓰이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중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 정작 한국 반도체의 직격탄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역시도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HBM인데요. 고대역포 메모리라고 불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사양이 낮은 HBM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향의 매출만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어, 그 비중이 낮다고 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장 움직였었던 이슈 그리고 오늘 새벽 나왔었던 미국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선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가은 앵커와 함께하시죠. 네, 안녕히 주무셨냐라는 인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요. 6시간 만에 일단은 해제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장의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 포지션 지켜 있었고요. 특히 선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올려야 했고, 현물 시장 안에서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시총 상위단 위주로 담아가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대비 함께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AI 가속기 최강자로서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주를 깰 만한 위협 요인들이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현재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AI 가속기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97.2%로 사실상 완전히 지금 시장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연산 성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호퍼 시리즈만 보더라도 450에서 700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HBM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라는 위험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퍼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수준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꽤나 높은 가격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들은 이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 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가격 또한 사실상 부담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공략한 시장도 새로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저가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시장을 파고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뒷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엔비디아 대항마로 새롭게 텐스토렌트라는 기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텐스토렌트 살펴볼 텐데요. 캐나다에 있는 AI 가속기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짐켈러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켈러라는 인물이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신이다라는 코멘트도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웜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다른 것과 엔비디아와 차이점이 있다면 HBM이 없는 AI 가속기라는 부분입니다. LPDDR이랑 g d d r 을 사용합니다. 여기 L이 붙어 있다시피 전력 소모량이 낮은 d r a 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M이 없어서 전력 소모량이 엔비디아 대비해서 호퍼 시리즈보다도 훨씬 더 덜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리스크바이브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소스라서 라이선스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설계나 구형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뭐암 같은 경우에는 X86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텔이나 엔비디아의 암에. 어, 허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변경할 때마다 비용도 함께 지불을 좀 해야 합니다. 네, 리스크 바이브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마다 자유롭게 따로 비용이나 허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설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AI 모델은 최근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스토렌트에 대한 최근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대비에서는 3분의 1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대신에 LPDDR이랑 GDDR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도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삼성전자랑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플러스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지금 텐스토렌트에 지분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주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음, 지금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도 최근 들어서 관심 받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양시장 모두 2%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있었던 개업용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상 외국인의 회피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출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대 하락률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2448선 671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시총도 오늘 흐름이 좀 좋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에서 2% 모두 다 시총 1위에서 5위 정도 빠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2.4%로 52,300원 선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6만원 선 걸쳐서 일단 1.7% 하락률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꽤나 잘 가는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은 1.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도 알테오젠이 1%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이면서 32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3%대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동성이 보일 수 있겠지만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4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속보 소식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전 7시에 열렸었죠. 금융 시장 긴급 간담회에서 이 증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어 최근에 내놨다고 합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채권과 자금 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펀드와 또 회사채나 어음을 사들이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대로 하락부를 모두 다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 체결가를 그 이전 시간대로 땡겨 봤을 때 코스피는 5%, 코스닥은 8% 가량 하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하락분을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1.97%, 코스닥은 1.91%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 500선을 회복을 했었지만, 오늘은 2450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지만, 현재 오늘로서는 67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모든 업종 쪽에서 하락폭이 꽤나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이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무기 전시회에서 포착됐던 이 골판지 드론, 이 골판지 드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1%대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이 거의 2%. 가량 빠지고 있고 섬유 의복은 2%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불이 크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3일부터 미국의 갈륨이나 이렇게 게르마늄처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 중국에 있어서 HBM 한마디로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 수출을 막겠다 이에 반발해서 이런 방안을 내놨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철강과 금속 쪽에서 1% 가량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인 이 미국의 부스러기 한마디로 구리의 스크랩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좀 중단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보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 구리 미국에 있는 구리 스크랩은 구리를 만들 때 원재료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화물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는 중국의 보복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현재 건설이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안에서 흐름이 꽤나 잘 나왔었던 금융 쪽이 1.2%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부를 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각각 한 업종만이 상승부를 좀 크게 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업종 안에서는 음식료 쪽에서 무려 1%나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마찬가지로 1%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하락부를 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하락부를 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미국에 있어서 이 중국의 HBM, 이 생산, 이 추출을 제한하겠다라는 규제를 강의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향 물량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적게 있기 때문에 그 예상만큼의 타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고요. SK 하이닉스는 미국 향이 짙게 묻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어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1.6% 1.4% 떨어지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재 이슈가 나왔습니다.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인데, 이 납작한 상자 모양의 이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차가1.4%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낙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이지 산규로부터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7%나 올라가면서 종가 현성했습니다 현재 1.5%의 낙폭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1%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HLB의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항서제약의 플루조파립이 병용 요법이 이 중국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 왔습니다. 앞서서 해당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건데 그 뒤를 이어서 유방암 치료제로도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종목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개장 당시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크게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8% 그대로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 어제장도 주가 상승 탄력 굉장히 크게 붙었습니다. 오늘도 유일하게 좀 이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LRG 넥스원도 상승부를 키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CNC와 더불어서 국방정보시스템 성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기업과 방산 신소재까지 개발한다 라는 소식, 이렇게 연이어서 호재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부를 좀 키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군을 찾기가 꽤나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섹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자체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1%가 조금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는데 98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에는 이 반등 탄력을 좀 붙여주지는 못한 모습을 이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4% 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이 특수산 매출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면서 계속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안에서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안에서 과연 오늘은 휴젤한 종목이 상승부를 조금 강하게 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HLB가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은 지금 코스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합권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가행과 더불어서 지금 소폭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화이자와의 폐렴구균 특허 분쟁, 이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오늘 장 안에서 주가는 좀 탄력을 붙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가 또 특징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비만 치료제 이 보장 보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짱 안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이 금융 업종입니다.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의 매력이 부각이 됐고 더불어서 이 연말 배당 기대감까지 계속 유효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모두 다 하락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 금융 지주 kb 금융 지주가 나란히 4%로 낙. 폭을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력성을 크게 보여줬던 이 BNK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상계엄 때문에 아마 잠못 이루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사실 출발은 예측간 한2% 마이너스권이었고 1%대로 개장을 했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은 약보합까지 일단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미리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인지 생각보다는 어, 그래도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일단락이 됐고 이제 앞서서 속보에서 전해드린 드린 것처럼 10조 증안 펀드도 즉시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어, 외국인 보면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플러스권 지켜 있고요. 선물도 일단 매수로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1980년 이후로 지금 두 번째라고 한 만큼 사실상 이제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제 해제가 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업량이 지금 해제가 된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제 하단을 어느 정도좀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을 저는 내비친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한 58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1690억대 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어 외국인 역시도 좀어 단발성으로 지금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이제 증한펀드도 이제 투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2 0 2십 년부터 있던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0조 원 규모라고는 하는데 뭐다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를 뿐 더러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코스피 시가총액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뭐 그렇게까지 클것같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이 돼야지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뭔가 속단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나마 좀 내려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또이 1,446원대까지 돌파했는데 를 이것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유동성 문제가 지금 완벽하게 또 해결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 역시도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도 외국인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매도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어 매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도 적극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뭔가 좀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우선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좀 어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여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를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 매를 맞은 탓인지 일단 크게 비관하진 않아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출발 봤을 때는 그래도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섣부르게 투매를, 투매로서 대응하는 건좀 피해야겠죠. 네, 우선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까지는 던질 필요는 지금 없는 구간이죠. 어쨌든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게또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껴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저가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사실상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던진다라고 해서 굳이 뭐 득이 될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관점에서 여기가 받 이라고 어,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는좀 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까지도 이제 시장 변동성은좀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점, 어,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유동성 부분이 어, 장 초반부터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위비 되면서 반등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어, 접근을 하셔도 전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 이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 관망하는 태도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하는 태도 말씀해주셨고 말씀해주시는 와중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특히나 더 매도 물량을 좀 쌓아가는 구간에 있고요, 코스닥도 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던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탄핵 소추안 의결 전후로 해서 한2% 정도 마이너스권 변동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야 5%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 개업령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정반적으로 정책이 제가 좀 안정세를 찾게 되면 그때 우리 시장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얘기를 조금 빼먹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개엄령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어, 사실상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은 사실상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머징 마켓 쪽에 에서 코스피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길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제 노이즈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전 항상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과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에서 많이 좀 보여줬듯이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이 가장 싫 하는 것은 또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걸 안고서 적극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 매수 관점을 유의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적극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 어,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종목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또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인해서 일시 시적으로좀 급등하는 어, 종목군들 또는 이제 뭐 히토리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주들이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제외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전히 조금 힘이 없고요 또 유동성 부재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어,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 이번 주까지는 다소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월가에서는 지금 한국의 노출 자산 숏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숏을 통해서 일단 하방에 대한 보호를 좀 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어제 그 개업력 보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야간 선물 지수가 거의 뭐3% 넘게 맞아요. 이제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제 외신에서 보는 것도 관점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수 없는 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하방에 대한 대비도 어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내 에서 이제 한국 증시 ETF로 보게 되면은 장중 거의 7% 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정체적인 리스크는 어 우리가 좀 생각보다. 어, 체감도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되게 어,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점,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네,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선물 관련해서 조금 해칭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개업령이라는 게 지금, 어, 전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별게 아니었다라는 듯이 갑자기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거를 예측을 할수 없다라는 점에서 어, 지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인버스로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 관리는 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별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아침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억대 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이제 하방 압력에 좀 대응을 하실 때는 어 인버스 투자도 한번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쇼을 통해서 하방 압력을 보호하는 것또한 방법이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 인버스에 대한 말씀도 좀해 주셨습니다. 어, 근데 한편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질수록 오히려 방산 쪽은 어 트레이딩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반응이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팀장님은 좀 어떻게 해 보세요. 네,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많이 또 올랐었던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내부가 불안정할수록 이런 방산에 대한 어떤 어,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시장의 주가가 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이슈에도 크게 이제 반응을 조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게뭐 하나 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단에서 보면은 또 휴니드 같은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방산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대형주 단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맞.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다만 이제 이전처럼 크게 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방산 쪽이 상당히 좀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제 종전을 시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형주단도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현재한 마이너스 20%이상또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적인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수주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펀더적으로는 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방산 쪽에서는 뭐 전쟁이라는 테마 마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어, 수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결국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조금 투자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최소 이제 20% 이상 밀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 i g 넥스와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한번 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사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밀린 쪽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반도체 잠깐만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은 장기로 보고 기관 수급은 단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수급에서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선이 좋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마이너스 매도에 지금 찍혀 있는 구간에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에 AI, 뭐 반도체, 뭐 배당 성장 ETF 여기서 줄줄이 지금 목록에 빠져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분명히 확인을 한것 같긴 합니다만 어, 계속 밀린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음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0.75% 하락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반도체는 눈이 말씀들이지만 정말 V자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어,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네, 좀 판단을 네,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어, 개인들이 이제 순매매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삼성전자 역시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외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활발한 종목들이 어, 상승 탄력도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어, 반도체 쪽은 단기간에 이런 V자 반등은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무 좀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한20%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타격.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하이닉스는 사실 HBM 쪽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 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는 상황이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저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불안 요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 정보 확인을 하고 이제 어 진입을 해야 되는.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취임 이후 1월 20일 이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조금 기회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자체가 반도체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 규제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HBM이 아니라 이제 기타, 뭐, IT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 이제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피해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수출 데이터는 또 좋습니다. 11월에 이제 또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던 부분들인데, 겨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어느 정도의 용곽은 내년 1월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뭔가 V자 반등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20일 취임, 취임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는 담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섹터가 다 내리고 있는데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는 쪽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과 SMR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본 쪽에서는 시네마 원전이 13년 만에 재가동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AI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전력난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메타에서도 2030년 초에 원전 개발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입니다. 어, 대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할 때마다 중국에 꺼내놓는 카드 중에 하나가 또 히토류, 그리고 갈륨, 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료고요. 어,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채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SND입니다. 여기에서 시외 상황가에 들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반증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어제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관련해서 이제 수출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시험하고 검사했던 성적서를 같이 냈어야 됐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는 조치가 같이 취해지면서 어제도 삼양식품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원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동안 이제 조금 기회를 안 줬던 부분이라면 오늘이 조금 기회가 또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오늘 이제 조금, 어, 기사를 찾아보는데 뭔가 크나큰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 어, DLENC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AI바 수요가 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직도 전력이 모자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어,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만큼 어, 계속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이제 부족 현상들이 어, 장기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양을 공급을 할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 중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안정성까지 잡을 수 있는 이 SMR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한국에선 상용화를 하지는 못했.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 지금 원정 관련 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고 있지만 SMI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어 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 냉각수에 대한 어떤 순환이 좀잘안 되게 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또 무탄소 에너지 공급 기술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동 사계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안정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투자를 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이 또 이제 3억 달러 이상을 좀 지원을 하겠다 어, s m r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 서 어,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600원 이상대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어 과거에도 이제 그 원정 관련해서 지분 투자를 또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라파워라는 이제 회사를 또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s m r 관련해서 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어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는뭐 두산 에너빌리티 어, 그리고 DLNC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BHI까지 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은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원전 관련하면 어,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어, 그 제작성을 또 검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X 에너지의 주요 기자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기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SMR 쪽에서 뭐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된건 아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관련주로서 같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악재가 없는 구간에서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어, 원전이나 SMR 관련해서는 AI 전력 부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음식류 쪽도 체크를 좀 해볼 텐데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강달러 기조 이어질 거고 그렇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출주, 음식류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호재도 있고요. 어제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기업이 시외 상한가를 맞습니다 그만큼 어, 캐파를 늘리고 가, 늘려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포인트를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많이 눌렸으니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구간도 관심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에 수출주지만 또 이제 경기 방어주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제 제일 자나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원대에서 어 최저가 23만 9천원대까지 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 동안 많이 눌렸었던 뭐 오리온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역시도 여전히 좀 대장인 것을 오늘 주가로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가 수출주로 완전히 변했었죠. 어 이에 따라서 식품주들이 당연히 이제 어 수혜를 좀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장격은 이제 삼양식품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수출주 결국에 수출 수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온전한 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출 비중이 이제 가장 높은 게 사실상 여전히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수출에 대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삼양식품을 대장으로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대장도 어, 북미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50% 이제 해외 매출 거의 한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어, 달러 강세 ...에 따른 어떤 세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무원이라는 종목도 한번 최근에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가 매력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건강이라는 어떤 그 브랜드를 조금 앞세워서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어 역대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삼양식품이 지금 조금 부담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덜 올랐던 풀무원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제 분 분위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어 경기방어주 쪽인 이제 식품주 쪽의 어떤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어 하나의 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서 포트에 음식류주 담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다만 수출에 대한 수혜 받아갈 수 있겠고 삼양식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풀무원도 함께 어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했으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 투자 업계는 비상경 선포 해제 사태로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예정했던 주요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금융시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간밤 출렁했던 금융 외환 시장은 안정화됐으나 금융당국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합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 및 공급하는 YTN이 강세입니다. 뉴스 소비가 증가면서 YTN은 4일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6.53% 오른 3,455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오션의 3일 태국 하원국방위원회 의장단이 자국의 호위암을 수출한 이력을 가진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찾아 함정건조 역량을 직접 살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양 지수가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낙폭이 어느 정도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예상 체결과 비교해 냈을때 점점 더그 낙폭을 좀더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일단 낙폭 자체는 조금 더 확대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6%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24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450선을 깨트릴지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47%그 낙폭을 훨씬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67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많이 들렸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지난달 외국인은 단 3거래일만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5천억 원 이상 매수한 것 자체가 4개월 만에 어제가 처음이다 라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면서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까? 이 부분을 계속 논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색하게 현재는 외국인이 무려 3,040억 원이나 크게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제 사들였던 물량을 토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이 개인이 뱉어내는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수를 방어하는 데는 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외국인 자체가 103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200억 원 매수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이 315억 원 매도를 찍어내면서 마찬가지로 하방의 압력이 좀 거세게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당시에는 양 시장을 합쳐서 각각 하나씩의 업종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음식요품 3양을 힘입어서 소폭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화학과 의약품 쪽에서는 그만큼 낙폭을 훨씬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2.6%, 의약품이 2.7%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현재 1.4%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철강과 금속 쪽 안에서는 3%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이 고려아연이 개장 초에 170만 원 선까지 이 고가를 크게 형성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임시 주주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내년 임시 주주 총회의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1월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가 3% 넘어가서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를 지금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이 2.7%, 그리고 기타 서비스와 제조가 각각 2.8%, 2.6% 거의 3%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쪽으로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낙폭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안에서는 반면에 음식욕 쪽에서도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 코스피에서는 소폭에 상승했다는 모습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2%대 화학이 2.4%로 가장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이 무려 3%나 낙폭 지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 특히나 SK하이닉스는 0 1 8 소폭의 하락세만 현재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 비했었을 때를 그래도 낙폭 자체가 깊지만 않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잔에서는 제가 개장 당시에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일단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한 번씩은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오늘 시장 안에서 주가의 변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다는 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이 3%대 낙폭 형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대 그리고 HLB가 리가켄 바이오가 각각 1%대 하락세를 유지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했을 당시에는 섹터별로 열어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에 띄게 몇몇 종목들이 지금 상승부를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5%가 넘어가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지금 차트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45,500원선까지 만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 확대폭이 어느 정도 일지까지도 조금 더 기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증권과 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 쪽을 열어 보자면 일단 여기서도 카카오 쪽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일단 전자 기술 안에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뜨면서 함께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 안에서도 0.46%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보합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의 1비를 발행하면서 이게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계속 강한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 g 넥스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과 방산의 신소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그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아래서는 커뮤니케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경기 방어 더불어서 연말 배당까지 금융과 함께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KT가 무려 2.3%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비상 개엄 사태로 우리 시장도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개장하고 잘 버티나 싶었는데 지금 양 시장 모두 2%대 마이너스권까지 들어왔고요. 지수는 지금 하방 쪽으로 고개를 숙인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지금 120억 정도로 순매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후 장에는 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